셋이 촬영하게 된 정형이라고 합니다. 지금도 되게 이쁘신데 어디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? 오늘 눈, 코, 안면, 윤곽, 지방 이식까지 해서 네 군데 하려고. 제가 아까 사실 눈에 콤플렉스를 듣긴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눈의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좀 시원하게 트임을 해서 시원한 눈을 만들고 싶고, 또 쌍꺼풀 수술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밑으로 쳐져 내려오다 보니까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안 보여요. 보이게 좀 위로 좀 올리고 싶고, 코는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. 낮은 건가 이거? 콧대가 없어요, 여기가. 원래는 필러를 넣었었는데 필러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. 아예 수술을 해서 목코라든지 이런 거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, 윤곽은 턱이 길어서 이거를 조금 뒤로, 그다음에 광대가 은근히 있어요. 그래서 광대도 이게 좀 쳐내고. 오늘 지방 이식은 안 하시나요? 아, 지방 이식도 해요. 앞볼이랑 이마도 좀 채워주려고. 눈은 제 수술이라고 해주셨는데 처음에 하셨을 때는 라인이 더 잘 보였었나요? 처음에는 조금 더 올라왔었는데 2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처져서 눈을 뜨면 쌍꺼풀이 안 보여요. 자세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짜자잔. 머리 뽑는데 약간 양궁 선수 같은 느낌. 순하죠? 엄청. 맛 이상하다고 하던데. 네. 녹였는데도 약간 볼록한 느낌이 있어요. 덧붙이 약간 튀어나와 보여서 약간 뒤로 늦게 될 것 같고, 폭을 줄여서 조금 더 슬림하게 할게요. 귀는 좀 충분히 남길 거예요. 여긴 많이 자르면 어색하거든요. 그리고 광대도 이제 볼록한 느낌이 약간 매끈해지는 정도 들어가게 할 겁니다. 그러면 볼로 자르시기 때문에 뭐 잘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 좀 더 확실히 작은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연스럽게 부탁드릴게요. 예. 최대한 안전한 한에서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할 수 있게요. 제가 눈을요, 네. 원하는 모양을 좀 찾아왔어요. 네, 네. 아주 속상도 아니고 어느 정도 보이는 이제 쌍꺼풀이신데, 이제 지금 같은 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졸려 보이고, 네. 라인을 현재 원래 갖고 계시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지금보다 더 높이려면 현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덮인 핍을 걷어낼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런 스타일로 되는 거죠. 절개 눈매를 좀 그렇게 하고 리트임하고, 본인이 이제 확실한 인아웃을 원하니까 앞트임이 아니라 약간 리트임 쪽으로 갈 거예요. 아셨죠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코 뭐 들어가요? 안에 귀연골, 비중연골. 비중격 연골이 많다고 했었는데 부족한 거예요. 아마 기준격으로 이만큼 못 올릴 것 같은데? 좀 올리려면 아... 좀 비등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귀연골이랑 말랑말랑. 같이 하는 거예요? 귀연골은 이제 코끝에다가 하는 거고. 제가 그 사진 한번 너무 안 뾰족한... 좀 뾰족한 콘데? 아, 진짜요? 알았어. 네. 4-5mm. 저 코끝이 좀 동글동글하잖아요. 이런 개선이 되는. 됐어. 많이 됐어. 찌개골이랑 귀염골, 기승전염골 이렇게 세 가지. 저 지방은 그냥 코 라인에 맞게 이마 넣고 맞죠? 네, 맞아요. 어디서 빼시는 거예요? 허벅지.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수술실 들어가 볼게요. 어제 재밌었어요. 재밌었다고요? Yes. 어떤 게? 이거 눈 할 때 막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저 맞죠? 얘기랑 얘기도 많이 해요. 그것도 뭔가 꿈꾼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얘기했어요. 아, 진짜요? 아침에 거울은 봤죠? 어떤 거 같아요? 어제는 라인이 딱 보였는데 오늘은 너무 잘 보여요. 어제는 라인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 라인으로 자리를 잡겠죠? 기분은 좀 어때요?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. 저는 다음에 곱게 빠지고 올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수술한 지 8주 차가 되었습니다.